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사진만 보고 장소를 알아맞히는 이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49명이 도전을 했네요. 도전 시작할 텐데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면 큰 영광이겠고요. 이미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 언제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기 뭐지? 바람이 엄청 부네요. 자, 1라운드입니다. 자, 1라운드 어디일까요? 여러분이 딱 보니까 유럽인 것 같고요. 알프스 같은 느낌. 네. 티롤 뭐 이런 지방 느낌이 드는데, 글쎄요. 침입수가 많으니까 조금 북적인 것 같네요. 예. 우와, 돌투성이 산이 있고. 우와, 어디야 이게? 스웨덴? 여기 뭐 표지판이 있죠? 여러분? 우체통이네? 우체통 쓰레기통인가? 네. 야, 여기 어딜까요? 와, 낯설다. 자동차는 오른쪽으로, 자동 길이 좁은 거 보면 유럽인데, 이런 집을 보면 빨간색 집은 핀란드나 노르웨이 쪽에 많던데, 그쪽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저 여기에 동쪽으로 그다지 높진 않군요. 돌산이 하나 있네요. 조금 더 가봅시다. 표지판이 좀 나와야 어딘지 좀 특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 근데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다닌 거 보니까 영국 쪽은 아닌 것 같고, 예. 뭐라고 써있나? 뭐라고, 표지판이 있는데 뭐라고 써있나요? 어디서 K로 끝나네요. 핀란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핀란드는 대부분 보니까 저걸로 끝나더라고요. 모음으로 끝나더라고요. 지명이. 모음 또는, US나 뭐, AS, 이런, 그것으로 끝날 것 같은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호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핀란드는요, 같은 북유럽이라고 하더라도 좀 민족이 다른 것 같아요. 핀족이라고, 그쵸? 그런 게 있었죠? 여기에, 와, 야, 진짜 여기도 참, 야생이 살아있는 곳이네. 아, 호수가 있는데, 그쵸? 호수에 점점, 와, 여기 한번 쪽으로 갑시다. 또 우리가 이런 명승지는 또 한번 구경을 해줘야죠. 이것도 이런 풍경은 우리나라에서 조금 보기가 힘든 풍경이니까, 그죠? 우리나라랑 질이 좀 다른 이국적인 곳을 이렇게. 여기 딱 사진 찍으면 딱 좋겠다. 아, 자, 노르웨이로 한번 가봅시다. 노르웨이인 것 같아요. 노르웨이에 조금 북쪽에 호수가 있고, 숲이 있고, 이쯤에 찍어볼까요? 오, 노르웨이 맞았죠? 노르웨이 맞았죠? 조금 더 북쪽이었네요. 조금 더 북쪽이었어요. 여기 섬이었네, 섬. 오, 야, 이런 데가 있네. 야, 섬 안에 호수가 있네. 아, 진짜 이거 되게 특이하지 않아요? 아, 이거는 많이었구나, 아까 전에. 멋있다. 어디야, 여기가? 스웨덴, 아, 노르웨이의 섬. 하, 노르웨이 숲이 아니라 노르웨이의 섬. 야, 여기 어디야? 보아하니, 어딜까요? 이거, 미국이나? 미국인가? 아, 근데 미국이라고 하기에는 전신주가, 미국은 전신주를 지하에 묻어놓는 경향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면서 어딘가. 그래도 미국일 수도 있고. 캐나다인가? 사람들은? 백인들? 백인들이고, 무슨 호수 같은 게 있고, 이건 뭐야? 모나쉬 에비뉴. 모나쉬가 어디야? 약간, 봐봐, 이거 침엽수는 없는 것 같지 않나요? 어딜까? 모나쉬. 자동차가 왼쪽으로 다닙니까? 오른쪽으로 다닙니까? 이것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것도 있고, 여기 뭐가 있지? 그래서 호수인가 바다인가?
북쪽에 수인가 바닷가가 있고, 아, 이거는 조금 알기 어렵네, 어딘지. 좀 살기 좋은 동네인 것처럼 보이는데, 미국인가? 미국이나 캐나다풍으로 보이기도 하네요, 좀. 이거 식생이 상당히, 이거 이국적인데, 이거? 뒤에, 여기, 보세요, 여러분. 호주입니다, 호주. 그죠? 호주. 호주인데, 아까 전에 동쪽에 바다가 있었으니까, 동부 쪽에, 이런 데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호주 맞았죠? 아, 저렇게, 여러분, 저런 단서를 여러분, 이렇게,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아, 좀더 남쪽이었네. 캔버라 쪽이 남쪽이었군요. 호주도 너무 넓어서 맞추기 참 어려워요. 그렇죠? 자, 이제, 3라운드입니다. 여기 또 어디, 또 호주야? 또 호주, 여기 또 아까 전에 비슷한 거 같지 않습니까? 아닌가? 미국인가, 여기는? 야, 니들 또 호주 나오면 못 맞출 거야. 막 이런 심보인가? 아까 전하고 비슷한데? 뭔가? 설마 그럴까요? 자동차 번호판 봅시다. 무슨 색이에요? 하여간 아까 전에 노란색이었죠. 그죠? 호주는. 야, 그러면 미국인가? 여기 났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미국이에요. 미국은 이런 지명 표지판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 저기 어디지? 미국하고 캐나다하고는 그렇죠?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다니고 어디일까요? 미국일까 캐나다일까? 미국이다 미국 그렇죠? 미국 국기가 있었죠 지금. 미국 국기가 있었어. 어딜까요? 미국에 지금 보니까 식생이 침엽수가 거의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도 있긴 있구만. 여기 있네. 침엽수. 근데 화력수가 더 많다. 그러면 조금 중부? 아, 여기도 침엽수가 있네. 중북부? 어딜까? 야, 여기 뭐야, 애들이 막, 픽업 트럭 있고. 아, 어딜까? 무슨 공장이 있네? 그쵸? 공장이 있네요. 아, 무슨 공장입니까? 팜. 농장이네, 농장. 농장으로 유명한데. 뭐, 가는 곳이네? 옥수수 공장인가? 앰뷸런스도 있고요. 와, 이거 어딜까요? 잠시만, 여기 좀. 주 이름이 안 나와 있나? 보자. Welcome to 뭐라고 써 있습니까? Actually 잘 모르겠습니다. 저거는 주 이름이 아니죠. 그러면 지금 34초 남았네. 어딜까? 네브라스카? 네브라스카 정도? 에이, 모르겠습니다. 찍어보겠습니다. 오. 네브라스카보다 조금 북쪽이었네. 노스다코타. 아, 미국에서 여러분 532km밖에 안 떨어졌다는 거는 다행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쪽 시애틀이 정답인데 메인 주 찍잖아요? 그러면 3천 몇 킬로미터 차이나요. 점수 못 받아요, 여러분. 자, 다음 4라운드. 아, 여기 황량한 곳이 나오네. 야, 이거 뭐야. 아, 아무것도 없네, 이거. 또 나왔네. 여긴 누구인가? 나는 어디인가? 이런 거. 사막 지형인 것 같고요. 황량한데 관목이 조금씩 나와 있어. 아프리카 같은 느낌도 들고. 보자. 표지판 같은 게 있나? 뭐라고 써 있습니까? 39.2 사우스. 사우스 39.2 남쪽. 여러분 그러면 39.2 남쪽. 그러면 39.2 남쪽에 있는 게 독일한 저기 이거는 그게 안 나오나? 남아공 아니면은 오스트레일리아일 것 같은 느낌 건조하니까
진짜 이 끝도 없이 펼쳐진 이 평원. 자동차가 왼쪽으로 달리네요. 예. 독일 아니면 오스트레일리아 아니면, 왜냐면 얘네들이 영국령이니까, 그쵸? 영국령은요, 이렇게 왼쪽으로 다니는데, 오스트레일리아 아니면, 남아공이다. 이게 영국 식민지였던 곳, 이런 데는 좀 이렇게 왼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왼쪽으로 자동차가 달리는 나라가 여러 대가 있어요. 영국, 그럼 어디지? 영국, 남아공, 호주 정도? 39.8. 39.8N이면 노스란 뜻인데, 그죠? 39.8N이 뭘까? 리도인가? 왜 N이라고 돼 있지?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디인 것 같습니까? 위도가 아닌 것 같다, 그죠?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을 거 아니야. 40.8. 아니, 도로 이름인데. 호주냐, 남아공이냐. 자, 선택해 봅시다. 어딜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남아공으로 한번 찍어 볼게요. 틀리면 엄청 틀릴 텐데. 아,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데인 것 같다. 당했습니다. 여러분, 남아공이었네요. 남아공은 조금 더 북쪽이네. 어디냐면, 어핑턴 근처인데. 야, 진짜 여러분, 황량하네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다기보다 동물 같은 거 보일 법한데 동물도 없네요, 그죠? 자, 마지막 라운드, 5라운드입니다. 어딜까요? 자, 볼까요? 예쁜 곳. 북유럽. 예, 침입수가 많고 추운 곳이죠. 예, 빨간색 집이 있는 거 보니까 노르웨이 아니면 핀란드일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표지판이 여기 지금 하얀색 껍질의 나무가 있는 거 보니까 핀란드인 것 같은데, 표지판을 보고 지명이 그걸로 끝나면, 모음으로 끝나면, 여러분 이런 집이죠. 이런 집이 되게 많아요. 노르웨이나. 만약에 모음으로 끝나면, 표지, 지명이, 그쵸? 그러면 우리 핀란드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추측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진짜. 이런 데서도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자연이 아름다운 호수 같은 게 많아서 매일 낚시하러 다니고, 그죠? 지면 안 나오나? 있다. 핀란드인 것 같은데? 핀란드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어느 나라 말이야? 아닙니다. 문라이트 들어있고, 버린 거 보니까, 노르웨이가 아닐까요, 이번에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노르웨이일 것 같아요, 예. 근데 조금 아까 전보다 더 북쪽일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예. 북쪽일 것 같고요, 여기 뭐야, 이거. 와, 농지? 잔디밭 같은 것도 있네요. 여기 지금 소 키우기 위해서, 그쵸? 여기도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저렇게 집부리하기 같은 거 이렇게 말아놓는 것 같습니다. 집단, 그쵸? 딱 보니까, 와, 이거 엘라스칸 멜리미터 같은 거 살짝씩해보고 계시네요. 머리 색깔 보니까 완전히 진짜 노르웨이 계통, 그죠? 노르딕이죠, 노르딕. 그쵸? 금발에, 그죠? 야. 아, 여기도 좋다. 날씨가 좀 흐려서 조금 그거네. 조금 아쉽긴 한데 멋진 경치입니다. 노르웨이 좋다. 노르웨이, 근데 핀란드는 어떡하지? 네. 노르웨이를 해볼게요. 네. 노르웨이인 것 같아요. 스웨덴일 수도 있는데 노르웨이인 것 같고 조금 더 북쪽인 것 같아. 이 정도 좀 찍어볼까요? 아이고, 남쪽이었네. 잘못 찍었네. 아이고, 아이고. 노르웨이 맞죠, 근데? 스웨덴인가? 스웨덴이네. 아직도 스웨덴하고 노르웨이를 구별을 못하겠어. 그래서 총 몇 점이냐? 18,000점. 15,000점 넘었으니까 잘 했네요. 2만 점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그리고 저 모여봐요 동물의 숲도 이제 올릴 거니까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